주말인데 참 좋다. 네. 아, 주말에 리아 친구들 왔구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올라가서 놀게요. 그래. 리아 잠깐 일로 와봐. 예. 친구들이랑 놀 때 째째하게 놀지 말고 자 여기 5만 원. 어? 5만 원으로. 어 예. 통 크게 놀렴. 알겠어? 얘들아, 오예예! 오예! 예, 가자! 오예! 아, 애들한테 수박이나 갖다 줘야겠네. 야야야, 리아야, 근데 있잖아, 너네 아빠 진짜 상남자 같아, 엄청 멋져. 맞아, 엄청 멋있으셔. 통도 엄청 크시고 말이야. 아닌데, 우리 아빠 상남자인데. 내가 그렇게 상남자처럼 보였나? 나 알고 보면 멋있는 남자일지도. 여보! 또 여보야? 여보! 내가 10살 때 변기에 앉아서 싸라고 했지. 사방팔방 다 튀었잖아! 여보, 애들도 보는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다니. 그리고 상남자라면 무조건 화장실을 서서 써야 돼. 어? 왜, 아저씨 진짜 상남자다.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 아빠 알고 보면 진짜 상남자일지도. 엄마, 이게 무슨 남자다운 건데? 나도 잘 모르겠어. 남자가 앉아서 쌀 순 없지! 남성성을 포기할 순 없어! 그럼! 야, 그런데 리아 집은 계단이 많아서 술래잡기 하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런가? 듣다 듣자 하니까 못 들어주겠구만. 왜? 얘들아, 남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흠! 이렇게 빠진 소리 하면 안 되지! 다칠 걸 걱정하면 사내가 아니다. 아저씨는 5층 미만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고 창문으로 뛰어내린다. 우와. 그러면 역시 아저씨는 울지도 않는 건가요? 그런 질문을 하더니 어떨 바쳐! 남자는 절대 울지 않는다! 우와. 남자란 말이다. 딱 세 번 운단다. 첫 번째! 전화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세 번째는 내가 죽었을 때다! 이렇게 남자는 세 번 오는 거야! 알겠지? 나도 아저씨같이 산에 나온 사람이 될 거야! 자, 이제부터 너네들은 새롭게 상남자로 태어난다! 알겠나? 예! 아빠! 그리고 남자들도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살면서 세 번만 울어요? 마! 남자는 세 번만 우는 거야! 마! 우린 다시 상남자로 태어났다! 마! 조용히 해라! 오늘 하루 상남자 그러길래 제가 슬픈 영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준비해왔어요. 3단계를 다 버티면 상남자인 거 인정해줄게요. 가자, 우리 남자들. 가서라구만. 간다. 흠흠. 자, 그러면 눈물 참기 챌린지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우선 1단계인데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우는 영상이에요. 같이 보시죠. 今日も走り続ける誰だってランナーだ時計は止められない時間は一方向にしか流れない後戻りできないマラソンコースだライバルと競い合いながら時の流れという一本道を僕らは走り続けるより早く
一歩でも前に、その先に未来があると信じて、必ずゴールはあると信じて。人生はマラソンだ。でも本当にそうか。人生ってそういうものか。違う、人生はマラソンじゃない。誰が決めたコースなんだよ。誰が決めたゴールなんだよ。どこを走ったっていい。どこへ向かったっていい。自分だけの道があるんだ。自分だけの道、そんなもんあるのか。わからない。僕らがまだ出会っていない世界はとてつもなく広い。そうだ、踏み出すんだ。悩んで悩んで最後まで走り抜くんだ。失敗してもいい、寄り道してもいい。誰かと比べなくていい。道は一つじゃない。ゴールは一つじゃない。それは人間の数だけあるんだ。すべての人生が素晴らしい。誰が人生をマラソンって言ったのか。뭔가 각자의 길을 찾아서 자기 꿈이 있다는 것 같은데, 뭔가 감동적인 영상이겠는데, 뭐 슬프진 않는데? 맞아. 봐요. 눈물 인생은 불닭볶음면이야. 왜? 하지만 배울 점이 있는 영상이었어. 왜 아무도 안 울었다고요? 뭐 1단계긴 하니까. 그러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야겠네요. 2단계 영상은 엄마의 빈방이라는 영상이에요. 과연 어허? 이걸 보고 아무도 안 울 수 있을지. 아, 나 엄마에게 슬퍼하는데. 간다. 너 지각이야. 학교 늦는다고. 딸, 저녁 안 먹어. 나 먹고 왔어. 약간 진작 얘기하지. 뭐가 그렇게 재미들? 야, 소리 줄이라고, 소리 줄이라고. 고3이잖아, 공부해. 너무 열어. 대학 갔다 와도 지 멋대로야 그냥. 시간이 몇인데 지금? 그 면접 때 입으려고 새로 산 거란 말이야. 세탁기 돌려도 돼. 내 딸 안 뽑으면 뭐 지들 손해지. 약국 문 연 돼 있을 거야. 열나고 목만 아파?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하죠?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는 늘 염려스럽고 미안한 마음이다. 기집애, 자꾸 놀러 온다더니. 엄마라는 집에는 비울 수 없는 방이 있습니다. KCC 건설 스위첸. 마음이 짠해졌어. 마음이 짠하네. 나도 자취하고서 엄마를 좀 안 찾아간 것 같긴 한데. 눈물이 나는 눈. 감동. 왜 안 찾아가? 찾아가. 하지만 눈물을 흘릴 정도는 아니었다고. 맞아. 생각보다 안 슬픈데? 아직도요? 진짜 안되겠다. 비장의 카드인 3단계를 오픈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거는 다 울 수밖에 없을걸요? 하, 버텨주겠어. 마지막 3단계 시작합니다. 눈물 없이 못 봐요. 'Daddy is the sweetest daddy in the world. Daddy is the most handsome. The smartest. The most clever. The kindest. Just great.
choice about having a job. 댕댕이는 하나도 안 슬픈가 봐. 아파! 여러분들은 1단계, 2단계 중에, 3단계 중에 뭐가 제일 슬프셨나요? 댓글 달아주세요. 뿅. 좋아요. 안녕.